팀장님, 네. 예, 일단 분위기가 괜찮아요. 투자 심리가 괜찮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투자 심리를 통한 시장의 반등? 뭐 이런 것들은 좀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말씀, 그런 투자 전략도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떤 시각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전체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장 지수, 네. 초반만 하더라도 상승 출발을 했죠. 상승 출발한 이유는 멕시코 관세 합의, 거기다가 주말에 계속 나왔던 그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 네. 내용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웨이에 대해서 미 예산국에서 그 하웨이. 그 제재를 좀 유예시켜 달라. 그 웃긴 거죠. 하웨이가 그랬답니까? 정부가 아니 그런 거. 미국 정부 예산국이 미국 정부 백악관 쪽에 아, 좀 유예 좀 아, 해시켜달라. 미국이 미국한테? 예, 예. 그 이유가 뭐냐면 네. 하웨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하웨이를 규제를 함으로 해서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침에 그 제가 쪽에 가는 바람에 네. 그 그쵸 어딜 가셨는데요? 세미나 예. 그것 때문에 네. 일단 아침에 제가 아침 7시 정도에 이거를 아, 보냈었어요. 네네. 이게 그 보신 분들은 다 봤을 텐데 일단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 예산국장이 하웨이 규제를 유예를 해달라.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미국 자체 자기네 기업들이 문제가 문제가 좀 되는, 있으니까 그거 좀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이죠. 이세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상승 출발했는데 다시 매물이 나와요. 왜? 이거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관의 적극적인 순매수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외국인이 여기서 선물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래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증된 게 네, 하나도 뭐 없으니까. 확신된 게 없죠, 그러면서 예. 줄줄줄 흘러내렸는데 이 시각에 뭐가 나오냐? 보통 11시에 발표로 알고 있었는데 9시 반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띡 떠요. 수출이, 네. 중국의 수출이 1.1% 증가했다고. 그러게요. 이게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4%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좋으니까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왔다 갔다 네. 하다가 중국 증시가 쭉 끌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그게 경기에 여기까지 대한 종가까지 한 거네요. 그러면서 예. 이 흐름이라는 거죠.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네. 써놨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각 나라별로 움직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출이 마이너스 4.7, 그 다음에 그 수입? 플러스 1.8, 네. 수입이 마이너스 18.2. 이거는 이제 그 무역수지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수입을 거의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우리나라 쪽으로의 수출은 좀 증가를 하겠는데 수입이 이거는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위주로 우리가 많이 줄었어요. 반도체가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걸 보면 중국입니다. 아니 미국입니다. 미국. 미국은 마이너스 4.2% 수출이 감소했어요. 네. 문제는 이거죠. 수입이 마이너스 26.8. 여기는 또 이게 전년 더그러네. 대비죠. 네. 근데 이게 전월 대비로 보면, 전월 대비로 증가했네.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들이 많죠. 네. 전년 대비로 보면 작년에, 작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무역 분쟁하고는 많이 다르니까 그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한 거예요. 작년 그러니까 대비해서는, 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해버리니까 이건 뭐 미국에서도 뭐할 말이 없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안 해버리잖아요. 네. 안 해버리면 뭐가 문제일까요? 대두, 그쵸. 그다음에 소위 원유, 말해서, 그, 뭐라, 지지자들. 트럼프의 네. 지지층들이 망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기에 끝내고 싶어 해요. 조기에 끝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빌미를 줘야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지금 팀장님은 명분을 찾으셨어요? 중국이 아니요. 명분이 있어야지 이거 끝날 것 같다 그러는데 여전히 좀못 여전히 뭐, 찾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어렵네. 상황이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는 여전히 그 상승도, 물론 이제 오늘 1.2%나 올라가긴 했지만, 최근에 하락에 따른,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이슈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 지난주 초반부터 중국 상무부가 계속적으로 그 무역 협상에 대한 시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백서를 발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도 올라갔거든요. 네. 여기에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근데 사실은 파월 연준의 발언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건데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과연 시장에 좋은 걸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면 그렇죠. 무역 분쟁 이슈가 이게 장기화돼 버렸을 경우에라면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다라면 금리 인하는 지약일 수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그것이 사안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채널K를 계속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